네, 안녕하세요. 골수회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금리 상승 우려로 다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가까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기 기관의 매도도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개장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2950선까지 밀리고 있고 코스닥은 2% 가깝게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기술주의 약세와 함께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와 성장주들 일제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자동차나 정치 테마주들의 상승세에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픈 채팅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분들 오픈 채팅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먼저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 상담은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눌러주시고 1번 누르시면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있으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요. 또 혹시나 앞서 소개해드린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잘 모르겠다, 메신저 설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오늘도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골수의 픽 퀴즈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에게는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문자로 재밌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세 분에게는 치킨과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치킨과 커피 선물 당첨자 세 분은 방송 마지막에 문자와 함께 공개해드리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분석하는 적중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작년 초랑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오늘도 너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작년 초는 뭐 거의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완전 딴판이어가지고요. 네. 뭐 작년 초랑은 뭐 비교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오늘 뭐 기관이 많이 팝니다. 기관이 많이 매도를 좀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관이 많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아 오늘 장이 빠지는 게 이제 기관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아니에요. 제 생각은 이제 기관이 매도해서가 아니고요. 기관도 지금 매도를 하고 싶어서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관도 사실 빠지면 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뭐 매수하려고 하는 거 분명히 매수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매도가 충분히 나올 만한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외국인이 선물을 너무 많이 팔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지금 선물 시장에서 1조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선물에서 1조를 팔고 있기 때문에 기관은 이제 6,5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고, 뭐 이거 아무래도 무위험 스프레드라고 해서요. 뭐 외국인이 아니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냥 뭐 시장에서 선물이 많이 팔리고 현물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은 반대되는 포지션을 가져가게 되면은 거의 위험 없이 공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약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기관은 이제 그 구조를 노리는 거예요.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매도하니까 현물 조금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기만 해도 크게 위험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은 선물에서는 5천억을 매수를 해주고 현물에서 6,500억을 매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오늘 기관이 많이 판다가 아니고 외국인이 선물에서 너무 많이 던진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그냥 현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오늘 장이 많이 안 좋은 건데 원인은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환율이에요.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왔고 또 환율이 많이 올라온 이유는 우리나라랑 미국의 그 금리에 따른 움직임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금리가 너무 많이 움직여요.
금리가 조금씩 오르는 거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만은 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폭이 금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그 신뢰감이 떨어지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돈에 대한 가치를 좀 낮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럼 당연하게 환율 1달러를 사기 위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원인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결국은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우리나라 금리가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게 원인이다. 금리가 많이 움직이는 것도 아무래도 정책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금융시장에 대한 이제 그런 것보다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그 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장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장만 지금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정책이 문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런 것조차 설명이 되겠죠. 원인을 찾았으면 이제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에서 나오는 뭐 외국인의 매도는 대부분 그 CFD 계좌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매도가 과해 보이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 대응할 때는 이런 장에도 불구하고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10% 20% 가는 종목들이 아니고 보합이라든지 뭐 1, 2% 정도 버텨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종목들은 뭔가 모멘텀이 있으니까 오늘 장이 단단하게 버텨주니까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좀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서 5%, 6% 이 정도 밀리는 것들이 애매하게 1, 2% 밀리는 것보다도 1, 2% 밀리는 건 시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매도 거래가 안 되는 거고 5% 정도 좀 과하게 밀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좋았는데 오늘 한 4, 5% 밀린다는 종목들은 마찬가지로 CFD로 인해서 매도 좀 과하게 나온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반등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빠졌고 왜 빠졌는지도 좀 원인 좀 명확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또 반등에 대한 명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을 보실 때에는 한 1, 2% 정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나 아니면 한 5% 정도 최근에 좋았지만은 5% 정도 빠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요.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관의 매도보다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 금리의 변동성이 좀 크다는 점이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부분도 설명 도와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런 점에서 뭘 주목을 해야 하냐? 좀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 모멘텀이 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또 최근에 좋았지만 오늘 유독 많이 빠지는 종목은 그만큼 반등도 빠르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장 대응 전략 세우시. 때 이러한 부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영 전문가님의 한마디도 들어볼까요? 오늘 장이 정말 많이 빠지네요. 네. 지금 이제 코스피가 거의 뭐 1.5%나 빠지고 있고 코스닥이 한 2%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니케이가 한 약보합 정도 수준이고 상해 종합지수가 0.7% 정도 하락. 크게 이제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지만 우리 시장만큼 약세인 데는 없거든요. 우리 시장이 어제도 뭐 그렇게 좋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진다면은 뭐 아까 김상현 전문가 얘기했던 환율 상승이나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부담들 많이 있겠지만은 거기다 저 하나만 더 올리자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 최근에 오스테 임플란트가 횡령 문제 때문에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개별주도 정말 적자는 많이 나오고 이상한 종목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종목들에 만약에 그런 횡령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은 시장에서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스테 임플란트에서 그 정도의 대규모 횡령 문제가 발생하니까 전체적인 이제 기업이나 종목,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오늘 낙폭이 너무 과합니다. 그런 측면들, 그리고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강한 측면들도 좀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는가. 전체적인 기업의 이제 투명도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번 장, 올해 장 분명히 어려울 거다. 근데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어려울수록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은 미국 시장 기술주들 위주로 하락했지만은 그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이 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으면서도 경기 민감주들은 또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이제 어제 그 미국 시장을 보고 오늘 전문가들이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팔았지만 그래도 경기 민감주가 강하니까 참 의외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골라야 될 플레이어들은
과거의 분석도 중요하죠. 앞으로 올라갈 거를 예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테 임플란트 이런 사태들 사실은 피하기 어려운 것들. 또 오늘 뭐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라왔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어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지대 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의외의 반응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의외의 반응들을 의외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들은 따라가는 매매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종목들을 놓칠 수 있거든요. 미사일이 날아가든 오스테 인플루엔자 정지가 되든 또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투자할 때 반영하고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은 일단 깔끔하게 그런 것들은 투자 판단에서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확실한가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 올해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얇은 시장일수록 개별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늘 정치 테마주들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 베이스가 되는 종목들 그중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종목별로 선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흔들려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종목인데 시장이 빠져서 동반 하락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바로 손절이 나가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확실한 종목인가 한 번 더 종목에 대해서 내가 복기를 해보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오늘 시장에 빠져서 빠지는 종목들은 굳이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사들의 올해 지수 예상 밴드도 대부분 박스권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장이나 지수보다는 좀 개별 종목들에 집중해 보자는 조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으니까요. 이 오늘 두 분의 이야기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적중 한마디 모두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들과 직접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에서도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 적중 골수의 픽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점검해볼 종목은 모트렉스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이죠.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오늘은 좀 숨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장이 안 좋은데 아무리 이제 좋은 종목이라도 마이너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에 비해서 강한 흐름입니다. 0.15% 빠지고 있으면은 사실 이제 그 지수가 코스닥이 예를 들어서 한 2% 빠진다 그러면은 통상 개별 종목들은 그 두 배 정도를 빠진다고 계산을 하거든요. 큰 종목들이 버텨주는 것들도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그래도 없진 않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은 두 배 가까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한데 거기에 비해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고 저희가 목표가 8,000원 드렸습니다. 아직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 인근 자리에 왔습니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정리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중장기로 보시고 가실 분들은 충분히 8,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매 성향에 따라서 단기를 원하신다 하시면 조금 정리하셔도 되고 난 좀 중장기로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8,000원까지 가져가셔도 무방한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보실 분들은 목표가 8,000원 유지해 주시고요. 단기로 보신 분들은 일부 매도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수익률 리뷰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골수의 픽 종목들 선정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골수의 픽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총 7가지 종목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퀴즈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보로 시작하는 보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어떤 힌트들이 있을지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코스닥 종목이고요. 레미콘, 시멘트, 정치 테마주 네 가지 키워드를 확인해 봤습니다. 또 어제 시멘트 주들이 많이 올랐죠. 네, 힌트 들어볼까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어제 시멘트 주들이 좋았고 또 네. 이제 오늘 정치 테마주들도 많이 움직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같이 좀 관심 가지고 볼 수 있는 종목 같고요. 뭐 이제 시멘트 얘기를 좀 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시멘트 관련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제 아스콘, 레미콘을 이제 만드는 업체이고요. 뭐 지금 가격은 이제 코스닥에서 뭐 6,000원 후반, 7,000원 초반씩 왔다 갔다 해서 현재 뭐 7,000원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까 저 잠깐 키워드에 써 있었지만 정치 테마주에 잠깐 움직이면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넘어갔다가 오기도 했지만 현재 다시 보합권에 있습니다. 현재 7,000원대에 딱 거의 딱 7,000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뭔가는 없습니다. 그 시멘트 관련주 그다음에 뭐 시멘트 관련주는 보통 회사가 오래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 오래된 회사 같은 경우도 또 이름도 되게 좀 투박하게 짓기도 마련이에요. 가지고 이름 자체도 굉장히 좀 투박하고요. 네. 뭐 사실 이름만 보면은 시멘트 회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그냥 어떤 회사인지 좀 예측하기도 어려울 이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두루뭉술한 이름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딱히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레미콘 회사다라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멘트 관련주다 레미콘 회사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이름이 좀 두루뭉술하고 투박하다고 하는데 힌트가 더 두루뭉술하거든요. 네,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이렇게 투박하고 네. 두루뭉실한 힌트를 줘서야 우리 시청자들이 도저히 오늘 종목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안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즐겁게 방송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힘든 여러분들 투자자들의 심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계좌에 지금 마이너스 찍히고 있는데 힘드실 텐데 그런 이제 힘든 이야기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이고 또 저희가 또 좋은 상품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2월부터 시멘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익 가능성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도 그렇지만은 지금 건설주들 중에서 어제 이제 저희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인테리어나 네. 이제 소위 말해서 건설한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후공정 이제 인테리어 업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 저희가 항상 프로그램에서 종목을 뽑아오는데 그 뽑을 때마다 섹터들이 있거든요. 섹터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잡아냈다는 것은 그만큼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선 이후를 생각했을 때 지금 어쨌든간 양 후보 양측 여든 야든 다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오늘 움직이는 건 정치 테마주 성격이 좀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후보는 아니신 분이신데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야당 쪽에 그 선대위에 지금 좀 많이 혼란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는데 그때 반사적인 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사실 있고 사실 기술적으로도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였던 성격이 다 빠지고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포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고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정치 테마주로도 엮이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모르겠다는 댓글이 올라와서 좀 이름 힌트를 드려보자면 좀 반짝반짝 광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종목이지 않아요? 저는 네. 이 회사의 네. 강원대 글자를 보면은 네. 강원도가 생각납니다. 강원도.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정선에 가면은 네. 옛날에 이제 그 뭐 이제 탄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가 요즘 이제 사양 산업이 되니까 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카지노도 만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탄광이나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꼭 석탄이 아니더라도 어렵네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를 캐고 또 이런 그런 이제 캐는 곳 무엇을 캐는 곳 네네네네. 특히 뭐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캐시죠. 철도 캐고 뭐 이제 네. 그런 곳을 써주시면 가운데 두 글자에 들어가고 마지막 한 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를 뜻하는 한 글자니까 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네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좋은 이름이 들어봤습니다. 가운데 두 글자 뭐 철도 캐고 여러 가지 캐는 그런 산 깊숙한 곳에 그런 곳을 말하는 두 글자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보루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제약주 아니고 시멘트 관련주다라는 힌트를 드려봤습니다. 자,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께 골수이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정답 모르시더라도 재밌는 오답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세 분에게는 치킨과 커피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적중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 해결을 드릴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파트론. 파트론이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1,800원에. 네. 35%. 네, 11,800원의 비중 35%요. 오늘 예, 예. 파트론이 좀 빠지고 있어서 지금 좀 고민이 되는 자리이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예, 이 파트론은 한 거의 한 1년 전에 다섯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네. 저희 매수가까지 왔는데 네, 네. 매도 시점이 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 1년 정도 보유를 하셨다고 하네요. 예, 자, 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일단 파트론이라는 기업이 원래 예전에는요,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 이제 이런 관련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제 카메라가 앞으로 좀 더 많은 곳에 이제 쓰여질 예정이에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이 종목도 좀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앞으로 자율주행 산업이 조금 더 커지면 이 종목은 조금 더 부각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 선생님께서 이거를 사신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수익을 좀 내고 좀 나중에 다른 종목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차라리 이제 오래되셨고 이 종목을 오랫동안 봐왔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조금 오히려 좀 더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일단 자율주행 관련주는 뭐 최근에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게 특히 이제 애플 쪽에서 많이 나오죠. 애플에서 뭐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는 이제 애플카를 출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만큼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이 조금 주목을 좀 받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올라온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 올라온 이유가 아직은 지속적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는 추세도 잘 지켜주고 있고 또 새끼들 매수하신 지도 오랫동안 이 종목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매도보다는 좀 보유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예. 앞으로 보유하시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화면을 같이 보시면요. 이 종목이 이제 9,000원대부터 지금 13,000원까지 쉬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올라왔다가 최근에 3일 동안, 그러니까 새해가 밝고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9,000원에서 13,000원까지 왔던 종목이 뭐 12,000원까지 빠진다라고 해서 뭔가 이제 이 종목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죠. 좀 이르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하게 보셨다가, 그 새끼에서 매수가가 뭐 11,800원 정도이긴 하지만은, 차라리 11,000원까지는 빠지는 걸 조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이때까지 빠지면은, 이때까지 빠지고 나서 다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가져가 보시고, 혹시나 11,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추세가 조금 많이 힘들어져서 보유기간이 다시 1년이 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2% 수익 난 사람보다 5%에서 손절 난 사람을 더 칭찬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2% 수익 났다고 매도하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이 종목 끝까지 잘 지켜볼 수 있는지 보고 손절해야 될 타이밍에서 정확히 손절하는 사람이 매매를 더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수익이 있더라도 저는 11,000원까지는 확인을 하고 추세를 좀 보시고 이번에 상승 좀 나오면은 13,500원이 아니고 뭐 한 15,000원, 17,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보유 의견과 함께 자세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플라스틱 매수가랑 비중은요? 14,400원에 7%. 네, 14,400원에 7% 맞으시죠? 네네. 네, 최근에는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혹시 추가 매수가 뭐 될지 한번.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지 네네.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도 불가능한 자리는 아닌데 이제 시청자님께서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지금 내려봤고 이래 하니까 예. 조금 추가 매수를 좀 더 했으면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애초에 분할 매수를 하려고 해서 매수를 해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제 통상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매매하는 걸 보면은 내가 이제 이 정도가 좋은 가격에서 샀는데 그것보다 더 싸졌으니까 주가가 많이 싸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손절을 안 하시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은 있지 않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 손절을 하기 싫어하시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또 네.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거든요. 수소차용 플라스틱 라이너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수소차라고 하면 이제 수를 압축된 수를 싣고 다니게 되는 그런 이제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성도 있고 실적도 좋고 한데 만약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손절을 가를 잡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전기차에 관련된 테마 때문에 한번 강하게 올라가서 23,000원까지 갔었거든요. 23,800원까지 갔었어요. 네네. 근데 가기 전에는 슈팅이 나오기 전에는 7,500원대에서 슈팅이 나와서 20,000원대까지 간 거거든요. 예. 지금 방송에 나온 차트를 보시면은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구간이 한 장기 입평대 가격이고 전에 이제 올라갈 때 한번 지지를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자리고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현재 지지해줘야 될 이 자리가 만약에 깨지면은 손절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은 현재 지금 7%니까 3%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다. 한 12,000원대 지지 주면은 제가 보기에 반등을 주면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도 반등 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네. 대신 현재 구간에서 지지가 안 되고 또 시장도 요즘 안 좋잖아요. 예. 밀리면 강하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 지금 현재가가 12,750원이니까 한 뭐 11,500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손절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제 생각에 현재 구간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반등 시에 한 15,000원, 16,000원 정도 매도한 전략을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좀 승산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요. 손절가는 11,500원, 목표가는 15,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분과 전화 상담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피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보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코스닥 7,000원대 아스콘, 레미콘 생산 및 판매 업체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힌트는 2월에 시멘트 가격이 인상되면 수혜 기대감도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정치 테마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두 가지 힌트 드렸으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 모르시더라도 재밌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도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한 시간만으로는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먼저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들어와 주시고요.
이 오픈 채팅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 83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아이원스 매수가 1,600원에 비중 10%, 한솔 테크닉스에 인수가 된다는 이슈로 빠졌는데 실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매도 시기는 언제가 괜찮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까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이원스 오늘 3% 정도 하락하면서 1,9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매수가 지금 손실까지는 안 오셨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뭐 많이 빠졌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별로 빠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뭐 한솔테크닉스의 인수권이 아니었어도 이 정도까지는 내려왔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저는 뭐 한솔테크닉스가 여기에 뭐 인수한다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호재가 된다라든가 뭐 악재가 된다라든가 생각을 좀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면은 어차피 둘 다 반도체 소재 쪽에서 일을 하는 회사예요. 어느 정도 회사 규모만 좀 커질 뿐이지 뭔가 큰 시너지가 발생을 해가지고 뭔가 되게 좋은 상황이 나타난다도 아니고요. 그것도 나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히 뭐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개별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원스 하면은 이제 반도체 소재 쪽인데 그러면 저희가 또 반도체 업종의 분위기를 봐야 되거든요. 반도체 업종의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사실 주가만 보면 특히 SK하이닉스 주가만 보면은 최근에 20%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이제 좋아지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반도체는 정말 길게 보면은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뭐 작년 초중순에 나왔던 뭐 반도체가 이제 뭐 4분기나 2022년 1분기에는 어려워진다라는 분석이 아직은 유효합니다. 근데 다만 그 분석을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쁜 거지 좋아진 건 아니에요. 좀 덜 나쁜 상황인 거고 게다가 특히나 삼성전자가 최근에 중국에 있는 시안 공장이 생산량을 좀 제대로 못 나오게 생겼죠.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시안 공장이 이제 좀 못 움직이게 되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원래 중국에다 공장을 지으려고 했지만 미국의 그 대중 반도체 노선 때문에 증설하지도 못했고요. 그래가지고 반도체 업종이 그렇게 막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가격에 그나마 다행인 건 시청자님이 매수가를 비싸게 잡지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너무 길게 보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나왔던 고점들 있죠. 지금 11,000원인데 한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까지만 짧게만 보고 뭐 한솔 테크닉스 때문에 인수설 때문에 빠졌다라고 한 그 부분 있습니다. 딱 그 부분만 지켜보고서는 실적이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실적은 원래 잘 나오지만 이게 늘어나느냐 줄어나느냐가 중요하고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겁니다. 실적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한솔 이슈로 빠졌던 한 12,50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12,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306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S1 매수가 74,00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S1이 오늘 신저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도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신데,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매수가가 이제 낮아서 다행이라고 네. 생각이 돼요. 일단 이제 유인사 같은 경우는 보안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회사 중에 하나죠. 이제 아시는 회사 중에 하나일 텐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단기 바닥 한 7만 원대 후반 자리가 사실 바닥이었는데 그 자리가 깨지고 나니까 급락이 나왔습니다. 뭐 아무래도 아마 이제 12월 이제 세금 때문에 미리 좀 선취해서 매도했던 그 자리인 것 같은데 특별히 뭐 악재가 나오거나 한 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뉴스가 특별히 잡히는 건 없는데 중요한 지지 구간이 깨지니까 급하게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74,000원 때문에 빠지고 나서 사신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급하게 빠지고 나서 바닥을 좀 잡아준다면은 급하게 빠진 만큼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물론 신저가 종목 너무 오래 들어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장이 안 좋은 거에 비해서 그래도 양봉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현재 구간 오늘 저가 정도 구간이 한 72,000원이니까 한 7만 원대 자리만 좀 지켜주면은 한번 강하게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통상 이제
특별한 이유나 뉴스 없이 급하게 빠진 종목들은 급하게 또 이제 대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 특히 이제 매수가 나쁘지 않으시니까요. 급하게 정리하시기보다는 목표가 한 7만 8천 원도 잡으시고 현재 구간은 보유하시고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7만 원대가 깨지면은 신저가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없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손절가 잡고 7만 원은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7만 원, 목표가는 7만 8천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92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유쾌한 프로 자주 보고 있어요 라는 문자와 함께 현대건설기계 매수가 39,500원의 비중 10%인데 더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 넘게 오르면서 47,300원 이상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분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자, 일단 오늘 명확한 이유가 없는 급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유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유를 찾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늘 현대건설기계로 가면 대표적으로 건설기계업입니다. 그러면은 건설기계 업종이 지금 대체적으로 좋은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건설기계 업종이 좀 뭐가 있냐고 보면은 뭐 두산 중공업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진성 TEC도 있을 것 같고 저희 뭐 이런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지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 보면은 오늘 대체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아, 그럼 오늘 건설기계 업종이 일단 좋구나라는 것은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럼 건설기계 업종이 왜 좋은가를 보면요. 그냥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그랬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장이 안 좋지만은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좋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아, 얘가 대장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것까지 확인이 좀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는 차트를 좀 봐야 됩니다. 차트를 좀 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려운 게 그겁니다. 거래량 없이 빠졌을 때 얘는 언젠간 한번 튀어오른다. 근데 그 언제가 언제인지는 모를 뿐이지만은 무조건 한 번은 튄다라고 자주 말씀 좀 드리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올라올 때 거래가 계속 이때도 되고 거래량 많이 실으면서 올라온 적이 몇 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질 때는 거래 없이 속절없이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갑자기 이렇게 빵 튀어요. 그냥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오늘은 경기 민감주가 좋은 날입니다 라고 아침 시작할 때부터 있으니까 아 오늘 아 현대건설계 경기 민감주지 수급 한번 세게 붙자. 오늘 거래 붙어봐야 80만 주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되느냐, 보유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일단 지금 당장은 보유가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유가 맞는데 그 앞서서 거래가 많이 됐던 가격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은 여기 46,000원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52,000원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57,000원, 네 번째로는 62,000원.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부터 약 5,000원 단위로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죠. 앞으로 올라갈 때마다 5,000원 단위마다 조금씩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당장 거래 없는 하락 나오면서 급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전에 지지 저항선이었던 52,000원 정도에서 좀 분할 쪽으로 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상승 나왔는데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또 상승 나왔다고 해서 당일날 다 정리하지 마시고 3일 정도 여유 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47,000원 넘겨줬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정도까지 한 45,000원 이상 좀 잘 지켜주면은 추가적으로 보유해보시고요.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45,000원 못 지키면은 그때는 다시 전량 수익 익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5,000원 지지 여부 확인해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66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메이드 매수가 176,000원에 비중 15% 보유 중입니다. 어제 오늘 급락 중입니다. 계속해서 보유해도 되는지 또한 손절을 해야 하는지 손절가도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위메이드 어제 오늘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61선 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위메이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사실 이제 저희도 메타버스 관련주도 게임주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사실 수익을 내는 건지 사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섹터에서 P2E 게임에서 거의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인 건 맞고 지금 매수가도 사실은 많이 슈팅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서 좀 부담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게임주들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좀 급락이 나오고 있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낙폭이 좀 큽니다. 좀 덜 올라간 게임 종목들이 같은 게임 종목들에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덜 낙폭이 나오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낙폭이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의 규제 이슈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P2E 게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부정적인 규제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대세는 거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수소차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이제 수소차 물론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소스테이션이 지금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도 이제 정부의 수소차 발전 계획 한때 이제 수소를 밀 때가 있었거든요. 수소산업을 밀 때 보면은 계획이 뭐 2030년, 2040년 이렇게 나오는데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미리 기대감을 반영해서 종목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보다 P2E 게임의 세계는 더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현재 오늘 이제 지수도 안 좋으니까 61선까지 이탈해서 강하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물론 여기서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은 추가 낙폭이 나오고 오히려 안 갔던 게임주들이 순환매를 돌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가 15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는 전에도 지지를 해주고 올랐기 때문에 손절가 15만 원 잡으시고,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오늘 어제 좀 빠지는 종목 섹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이 급락하기보다는 옆으로 누울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손절가 15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박스권은 좀 성성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보유하시고 손절가 15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잡으셔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일단은 보유 의견 드렸고요. 손절가 15만 원,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위메이드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보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고요. 시멘트, 레미콘 관련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힌트를 드렸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보광산업이었습니다. 네, 보광산업 가격 전략 확인해 볼까요? 일단 저희 항상 매수가는 시초가 잡아봅니다. 6,950원 잡았는데 현재 7,000원입니다. 뭐 큰 차이 나진 않고요. 목표가 7,900원, 손절가 6,200원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 정치 테마주 성격이 이미 한번 반영됐다가 다 빠졌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에 올라왔을 때 사는 게 아닙니다. 다 빠지나요? 바닥 잡으면은 나중에 이 횡보 구간에서 진입하시면 나중에 좋은 뉴스가 나와도 뜰 수 있고, 좋은 뉴스가 안 나오더라도 사실 손절할 자리가 많지 않은 종목입니다. 실적 자체도 괜찮고 정치 테마주 성격을 빼고더라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바닥 잡아줄 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보광산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보광산업이었고요. 제시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오늘 저희 마음을 적중시킨 오늘의 히트 문자 세 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문자 4행시 들어왔습니다. 6525번님, 보라, 광나지 않는가 산업 분석해주고 종목 알려주는 업그레이드된 적중 고수의 핏. 이거는 박수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수 세 번 딱, 딱, 딱. 말 대신. 네, 좋습니까? 아, 좋습니다.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 문자는 7758번님. 답답한 장이네요. 내일은 오늘 종목처럼 빛을 볼 수 있겠죠. 빛이 되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늘 감사합니다. 라는 또 센스와 따뜻함을 겸비한 문자 왔습니다. 자, 이 문자는 좀 말로 좀 해주세요. 오늘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장이 힘든 장이 될 겁니다. 올해는 네. 그럴 장이 장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미사일도 날라왔고 갑자기 오스테 임플란트도 말도 안 되는 이제 회계 문제들도 발생했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주변에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을 보면서 일일이 하다가는 정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종목 다 놓치고 올라가는 거 보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그게 중요하고 오늘 같은 장은 시장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 종목도 한 3%에서 5% 정도 하락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복귀했을 때 괜찮은 종목들이라면은 내일을 기다리면서 또 매매를 하는 거 미래를 기다리면서 매매하는 게 또 주식이니까
거니까요. 네. 내일도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또 저희 이제 방송을 또 빛이 난다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늘 감사하다고 하니까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 문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는 512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보강산업 좋은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관계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이번 주 내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문자가 또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또 역시 애청자님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문자를 모두 확인해 봤는데 1등 문자 뽑아볼까요? 저는 역시 1번입니다. 제가 오늘은... 박수 세 번 짝짝짝을 칠 수 있었던 네. 광나지 않는다가 너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방송을 2년 하면서 네. 박수 세 번만 딱 친 거는 처음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만큼 묵직한 칭찬이었고 1번이시고요. 네. 또 김상현 전문가님은요? 네, 오늘 아무래도 저도 가장 성의가 있었던 1번. 네. 네,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모두가 의견이 일치할 때가 너무 좋은 게 아, 두 분이 나뉠 때 제가 거기서 하나를 뽑으면 다른 분이 서운해하실까 봐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전 그렇게 소심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설마요? 아니요, 시청자님이, 시청자님이. 아, 시청자님께서. 아, 네, 저를 원망하실까봐 했는데, 자, 오늘 자, 1번 문자, 또 센스 있는 4행시 문자를 보내주신 이분을 저희가 만장일치로 오늘 1등으로 뽑아드렸습니다. 자, 오늘 6525번님께는 치킨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두 분에게는 커피 선물 보내드릴 건데, 한 4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좀 천천히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도 이렇게 상담과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을 떠올려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연준의 스탠스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표들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성장주들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거의 1200원 선까지 지금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지금 벌써 1.43% 내림세 기록하고 있고요. 2946포인트 선 지나네요. 코스닥은 거의 2% 낙폭 근접까지 왔습니다. 101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쪽 계속해서 기관의 배당 차익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7천억 원 정도의 물량을 내놨는데 그 물량을 오늘 오전 시간에만 모두 다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7,4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뒷받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수 계속해서 개인들의 힘으로는 역부족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쪽은 더 불안한 느낌입니다. 외국인들까지 매도세 가세를 하면서 기관보다 더 많은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계속해서 일별로 나오는 매도 물량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만 홀로 3,400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지금 철강, 조선, 건설과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성장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매기세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습니다. 뭐 철강 쪽도 계속해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 속에 포스코가 2%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도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현대미포조선이 오늘장에서만 5%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과 전련주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조금씩 뛰고 있는 상황인데요. GS건설까지 오늘은 경기 민감주 쪽에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자동차 관련주 살펴보시죠. 뉴욕에서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CES를 앞두고 현대차에서 메타버스 모빌리티를 제시를 하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자동차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2%, 현대위아도 함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CES 개막을 앞두고 로봇 관련주들은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낙폭을 크게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로보티즈가 10%, 에브리봇이 11%의 급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루진 로봇과 로봇스타까지도 4%의 낙폭 키우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지금 막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도 2,950선 하회하고 있는데요. 자, 현 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율과 또 외국인의 수급 흐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